어제 저녁 무렵 담양과 장성, 곡성 지역에는 난데없이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탁구공만한 우박이 1시간 동안 쏟아지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차 유리창이 부서질 듯 우박이 세차게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는 10여 분 만에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얀 우박으로 뒤덮였습니다. 초토화되네. 탁구공만한 우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서 논과 밭도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내리기 시작한 우박은 담양과 장성, 곡성 일대에 1시간 넘게 계속 퍼부었습니다. 군청과 소방서에는 차량 유리창이 깨지고 비닐하우스가 망가졌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가 50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하우스가 구멍이 다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우박이 원래 봄이나 가을철에 대기 불안정에서 지면은 뜨거운데 위에가 좀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위에 소나기 같은 게 내리잖아요. 그럴 때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폭염 끝에 갑자기 쏟아져 내린 우박에 시민들은 신기해하면서도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